물감으로 찍어낸 듯 맑은 하늘 아래 청정 자연이 사방을 둘러싼 이곳. 가슴속까지 상쾌해지는 순수 자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감만족 골목길 여행! 오, 추워!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하지만 골목길 여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요, 바로 마이산의 전기를 듬뿍 머금은 진안 대군길에 왔습니다! 흰구름도 쉬어간다는 진안군 백운면. 그 중에서도 부임지로 향하던 원님이 하룻밤 머물다 갔다 해서 이름 붙여진 원촌마을을 찾았는데요. 확실히 진안은 공기부터가 달라요. 이 공기를 마셔야 돼. 아니다, 공기를 먹어야 돼. 오, 너무 좋아. 오, 마을은 진짜 옛스러운데. 어? 근데 간판들은 현대적이네. 아, 마을 정비 사업을 하셨나? 우와. 아니, 요즘에 약방이 있단 말이야? 이 마을에 약방이 있네? 네? 실례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유, 아버님. 예. 아니, 여기 약방이라고 써져 있길래. 네, 전문약품은 여기서 못 팔고 일반 약품만 팔아. 아,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께서는 여기가 고향이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3대째 살고 있어. 3대. 3대요? 네, 3대. 곳곳에서 세월의 묵은 때가 묻어나는데요.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더라고요. 이 나이 먹을수록 서로 이렇게 대화할 친구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건강하지. 이걸 없이 버리면 그런 것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따뜻해놓으면 영감들이 사랑만 같이 모여들어요. 네, 그래서 그 재미로 하고 있어. 마을 사랑방 역할 톡톡히 했던 약방이 있는 이 거리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간판 때문인데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과 디자인 전문가들이 간판을 세단장한 거죠. 아, 배고픈데 어디를 들어가 볼까나. 여기다 여기다. 어, 아버님! 밥 주셔요, 밥, 밥! 그래, 푸짐하니 많이 줄 테니까. 우와. 한번 먹어봐. 아, 너무 좋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바로 흑돼지 묵은 김치찌개입니다. 4년간 장독대에서 숙성시킨 묵은지가 깊은 맛을 더하는데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쫀득한 식감에 육즙 팡팡 터지는 진한 흑돼지가 거드니 이미 보고 듣기만 해도 밥 한 공기 뚝딱이겠죠? 우와, 제가 원촌 마을에 와서요. 정말 제대로 된 정석 시골 밥상을 만났습니다. 이 반찬들이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만든 반찬이야. 가지며 파김치며 이게 뭐예요, 아버님? 그게 더덕. 더덕까지? 야, 진짜 정성이 담긴 밥상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을게요. 일단은 국물부터.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버님. 와, 너무 맛있다. 이거는 이렇게만 먹으면 안 돼요. 여기다 밥을 말아 먹어야 돼요. 27년 동안 한자리에서 한결같은 맛을 자랑하는데요. 잘 익은 김치, 그리고 부드러운 살코기와 얼큰한 국물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삼위일체. 1년 365일 흑돼지 묵은지 김치찌개라면 반찬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이 맛은요, 시골 할머니 댁에 그날 막 눈이 퍽퍽 하얀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또 추워요. 방 안에 그 아랫목에 할머님이랑 저랑 앉아가지고 이 뜨끈한 이 김치찌개를 한 술 탁 떠먹는 그 맛. 제 심금을 울리는 맛이에요. 눈물이 나려고 하네. 아무튼 네. 많이 드셔.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먹을게요.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키운 식재료로 만드니 얼마나 그 맛이 기가 막힐까요? 양도 푸짐, 맛도 푸짐, 입과 몸, 마음까지도 그득하게 배부른데요. 덕분에 오늘 기분 제대로 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이게 올라오는데 예, 예. 야, 눈이 덮인 이 산세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그 사이사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등산도 오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섬진강 발원지. 섬진강 발원지가 어딘데요? 아, 발원지는 여기서 이제 등산 타고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잠시만요, 감독님. 우리가 등산을 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이러기 있기 없기. 아, 자, 가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자, 정말 산책이죠? 예. 저 진짜 믿어요, 지부가님. 예.
오늘 골목길 여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할까요? 야, 이 하얀 설원 너무 아름답다, 진짜. 이런 거는요, 눈에 담아가야 돼요. 감독님, 이 아름다운 산 풍경 좀 제대로 찍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에 집에만 계시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이 풍경으로 여러분 힐링하세요, 힐링. 오, 너무 아름답다. 최대한 사람의 손은 대지 않고 태고적 자연의 모습을 보존해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전국에서 이름난 휴양림이랍니다. 생일 반짝! 드디어 생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쁠 수가. 이야, 이게 심장이 올라온 보람이 있구만. 우와, 재밌어. 구비구비 도는 긴 물줄기가 시작되는 작은 샘 대미샘은요, 천상에 닿은 봉우리가 품은 샘이라고 불리는데요. 아니 근데 선생님, 힘들게 올라온 것 치고는 대미샘이 너무 약소한데요? 이불이 지금은 저 적지만 그 여름이라든가 보면 그때 되면 이게 물이 철철 넘쳐서 이게 그 남원 구례를 통해서 광양만까지 갑니다. 그 길이가 장장 212km 정도 됩니다. 야, 이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모아져서 섬진강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대미샘의 전기를 좀 받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배가 밥을 달라고 상호합니다. 그럼 저는 먼저 내려가 볼게요. 선생님, 천천히 내려오세요. 예,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지난해 맑은 전기를 품은 덕분인지 유독 발걸음이 가벼운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 진난 대미샘의 전기를 온몸으로 듬뿍 받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 전기를 좀 배에 담아볼까 하는데 여기는 어떤 요리인가요? 진난 하면은 흑염소가 네. 유명하거든요. 흑염소요? 네. 제가 흑염소를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아, 일단 드셔보세요. 일단 먹어봐요? 네네네. 일단 자리에 앉아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장에서 직송한 흑염소로 만들었습니다. 토종 흑염소를 사용해 특유의 잡내가 나지 않을 뿐더러 꾸지뽕, 황기 등 약재와 생강으로 특유의 냄새를 잡았고요.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넣어 식감과 맛까지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야들야들한 염소고기 한 점이면요, 이 겨울 동장군도 두렵지 않다고요. 야, 이 지난해 청정한 기운을 받은 흑염소 요리! 아니 진짜 먹방 소녀 역사예요. 이 흑염소는 처음이에요, 언니. 드실 수 있을까요? 아유, 제가 개구리 뒷다리도 먹었는데 이거라고 못 먹겠어요. 흑염소가 엄청 좋은 거잖아요, 건강에. 그렇죠. 여자분한테 특히 더 좋대요. 여자한테요? 어머 세상에. 어머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뜨끈할 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머니. 이게 갈비살로 연한 부분이고 제일 맛있는 부분으로 수육을 한 거거든요. 부추를 한 점 집어서. 부추를 한 점 집어가지고. 고기를 한 점 집어서. 자, 야, 여기 이게 갈비살이에요. 네, 제일 갈비살. 연한 부분 한 점 집어서. 찍어서 드셔보세요. 찍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야. 우와.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입맛이 정말 초딩 입맛이거든요. 우와, 근데 감독님 진짜 리얼해요. 우와, 이게 저 진짜 한 세 번 씹었나? 근데 얘네들이 알아서 사르르 녹아. 너무 부드럽고 흑염소 잡내가 진짜 1도 안 나고. 우와, 아니 이거는 흑염소 탕? 네네, 탕.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그 있잖아요, 소고기 장조림용 같이. 네, 그거 똑같아요. 어, 그래요? 네. 어, 식감 너무 궁금해. 저 완전 처음 먹어보거든요. 뜨겁다고 왜 얘기 안 하셨지? 너무 뜨겁다. 진짜 이 그 뭐지? 고기 결이 결마다 쭉쭉 입 안에서 씹혀. 그리고 쫀득쫀득하면서 이 흑염소의 정말 찐 향을 맡을 수 있어요. 그게 잡내가 아니라 고기의 담백한 맛. 맛 표현을 정말 잘하시네요. 아,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오직 진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선함이 더해져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 충족인데요.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입으로 직행. 혀끝에 맴도는 감칠맛에 저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뮤직 큐! 아마 아트 아와트 쓰리퍼 손가락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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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는 정정함이에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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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손맛이에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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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건강한 채우니 지나는 겸소. 아련한 기억들과 고향 풍경이 그리울 때 이곳은 어떠세요?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맛과 멋이 공존하는 이곳은 진안 원촌 마을길입니다.